최진서 김인서의 터치 나이티. 최진서 김민서의 터치 나이티. 제가 이제 세 번째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항상 연습장에서도 제가 고민하는 건데 공의 위치, 공을 네. 클럽별로 어떻게 놔야지 가장 올바른 것인지 그게 네. 참 궁금해요. 특별히 그게 정답은 사실 없어요. 왜냐면 네. 유명한 프로들도 네. 한 군데에 놓고 가운데 놓고 치는 사람들을 계속 그렇게 치고 그런 선수가 있는 반면에 클럽별로 다양하게 공의 위치를 놓고 치는 프로들도 있고요. 저는 저만의 생각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네. 보통 우리가 7번 아이언 같은 경우에 가운데에다 놓게 돼요. 예, 예. 물론 이제 공식으로 따지면 6번은 왼쪽 반개, 뭐 5번은 반개 더, 4번은 반개 더, 더더더 이렇게 왼쪽으로 가잖아요. 네. 근데 너무 이렇게 너무 세분화 시켜놓으면 네. 어렵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좀 간단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6, 7, 8번 가운데. 오케이. 네. 6, 7, 8 가운데. 가운데. 9번 피칭 오른쪽 반개. 9번 피칭 오른쪽 반개. 반개. SA 반개 더. SA 반개 더. 네. 오케이. 그러면 6, 7, 8 기준으로 가운데였잖아요. 예. 5번, 4번 아이언 반개. 오케이. 네. 유틸리티 반개. 오케이. 우드 반개. 이게 간단한 거예요? 네. 엄청 복잡해요. 복잡해요? 기억 나 입력이 다 안 돼. 오케이. 6, 7, 8 가운데는 알겠어요. 네. 6, 7, 8 가운데 놓고요. 클럽 두 개 간격당 반 개씩. 아, 4, 5번은 반 개. 네. 유틸리티는 무조건 그 반 개에서 다 치는 거죠. 유틸리티 4번도 치고 3번도 치고 5번도 치고. 오케이. 그다음에 우드 3번 5번도 반 개 놓고 치고. 네. 드라이브는 자리 아시잖아요. 예. 왼쪽, 안쪽. 왼쪽 발 네. 끝에. 네. 이렇게. 뒤꿈치 안쪽. 네. 알겠습니다. 세 개 내지 두 개씩 묶어서 네. 클럽 짧을수록 오른쪽, 그렇죠. 길수록 왼쪽. 네. 짧을수록 오른쪽, 길수록 왼쪽 기억하겠습니다. 네.